안녕하세요. 저는 다이빙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우하람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는 22살이고 만 21세. 네. 13년 차, 14년 차, 13년 차. 네. 인생의 반을 넘게 했을 때는 다이빙 진짜 오래했다 느꼈고요. 제가 제일 어렸는데 저보다 어린 선수들 보니까 그래도 다이빙 좀 많이 했구나 라는 그런 건 있었어요. 다이빙 같은 경우는 20대 초중반, 뭐 후반까지도 한데 20대 중반이 제일 전성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네. 다이빙은 6라운드로 구성되고 네 다른 포지션을 정해서 다이빙을 뛰어서 점수를 받아서 난이도와 합산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스프링보드 같은 경우는 탄성을 이용해서 다이빙을 하는 종목이고, 플랫폼 다이빙 같은 경우는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오로지 자기 근력을 이용해서 하는 다이빙입니다. 스프링보드에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구사하는 종목인데, 두 바퀴 반 돌면서 세 바퀴 비트는 최고 난이도 기술인데, 그거를 제일 자신있어 하고, 네,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방과후 수업이 다이빙 교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특이하고 특별하다 생각해서 신청해서 다이빙장 갔는데, 재미도 있고 코치 선생님께서 다이빙 계속 해보라고 권유하셔서 그때부터 다이빙 계속 하게 되었어요. 중국 애들이 되게 잘하잖아요. 네. 얘네들은 몇 살부터 시작해요? 중국은 일단 진짜 어리게 시작하면 3살.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잘하는 선수를 다 4, 5살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빨라야 진짜 요즘 같은 경우 10살, 11살인데, 늦으면 13살까지도 시작하고. 어른분들도 되게 일찍 시작한 거네요. 저도 일찍 시작한 편인데.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좀제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었고, 제가 하고 싶으면 시켜주시고, 좀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입장이셨어요. 네. 동생들도 어릴 때 자주 봤고, 한 명은 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한달 하고 그만뒀어요. 한달 하고 못 해야겠대. 몸도 아프고,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운동 시작하니까 몸이 너무 아프고 해서. 뭐 다이빙 가는 건 자주 구경 왔고, 근데 그런 거에서는 좀 부러워했어요. 메달했다고 입상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러워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는 제가 노력했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거 한번 성공하면 이제 또더 높은 기술 되겠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랬던 것 재밌어가지고 잘했나 보다. 저 그런 게 저는 재밌어서, 네, 더막 배우고 싶고 그래서. 일단 저는 처음에 수영도 못했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수영부터 천천히 배우고, 그 다음 다이빙 배웠어요. 낮은 곳을 뛸 때는 재밌게 뛰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10m 같은 경우는 저희 선수들도 무서워하거든요, 아직도. 거기서 일단은 회전을 돌아야 되니까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적응되니까 그냥 하는 거지, 무서움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등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피멍? 그냥 등 쪽에 거의 다 피멍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10m 시합 전에는 1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번
정도는 하루에 뛰어내린 것 같아요. 시합 전에는. 지금 오하람 선수가 하는 최고 난도 기술이 세계 최고 난도 기술이에요? 이젠 더 올릴 게 없죠. 네. 여기서 이제 더 가다듬고 하면.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15살 때 처음 국가대표 선발됐어요. 요즘 같이 선발전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약간 좀 유망주? 그때 선발전이 없었고요, 다이빙. 그 때문에 실력도 또래에 비해선 잘했다 해도 형들에 비해선 떨어졌으니까 좀 재밌기도 했는데 좀 무서웠죠, 아직은. 큰 메이저 대회는 13년도에 세계선수권,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이었어요. 네. 좀 떨리고 주눅도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실력이 아직 떨어졌다는 거 알고 있었고 동영상으로만 보던 선수들이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네, 좀 주눅이 많이 들었었어요. 일단 이번 세계선수권 전까지는 인천 아시안게임이었는데 이번 세계선수권 뛰고 나서는 광주 세계선수권이 제일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대회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계선수권이 열렸고 그 대회에서 일단 저의 최고 기록도 경신했고 저라는 한국 다이빙을 더 세계에 많이 알린 것 같아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솔직히 메달에 대한 아쉬움은 10%? 5%? 그 정도로. 왜냐하면 3위 스프링보드에서 4위 한 것 자체가 엄청 잘한 거거든요. 저 밑에도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많았고 해서 네. 아쉬움보단 저는 기쁨이 더 컸어요. 네, 왜냐면 진짜 조용하거든요. 소곤소곤 되는 것도 들리고 그냥 고요한 느낌? 그런 거예요. 관중분들 거의 우리나라 분들이고 선수단들도 제일 많이 참석한 대회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이 됐죠. 왜냐면 우리나라 다른 세계선수권 가면 그만큼의 환호를 받을 수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어요, 저한테. 많이 힘들었죠. 네. 근데 저희가 전종목 출전한 지 이제 세 번째인데, 세계선수권이. 매번 시합 때마다 물어봐요, 다른 선수들이. 왜냐면 외국 선수들을 제일 많이 뛰어도 세 개? 평균 한두 개만 뛰거든요. 근데 저는 다섯 번에 뛰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선 준결 결승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총 12번을 뛰었어요, 시합을. 시합 끝나고 들어가고 씻고 하면 새벽 한두 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예선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날 그 전날의 결과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시합에 임했던 것 같아요. 이름도 많이 불러줘, 선수들이. SNS 팔로우고 제 점프력도 좋다 생각하고 회전력도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다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네, 약간 그런 형인 것 같아요. 약간 리우를 제가 두 번 갔다 왔는데 진짜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그때는 올림픽이란 생각도 안 들었어요. 바람이 그 정도로 너무 심하게 불었어요.